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소상공인 4명 중 3명꼴인 75%가 내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응답했습니다. 53%는 직원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국내 고용의 25%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끝내 최저임금 10.9% 인상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을 정부가 앞장서서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고용 문제가 내년에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횡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약 500만 명으로 전체 취업 노동자의 25%에 달합니다. 선진국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4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본의 11.8%, 프랑스의 10.6%, 미국의 2.7%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노동 생산성과 시장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시장 자율로 결정돼야 할 임금을 국가가 좌지우지하는 제도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과 독립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해명했는데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구도에서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익위원 9명 중에서 4명은 정권 편향적 인물이고 1명은 사실상 근로자 위원인 상태에서 중립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죽이는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거듭 묻습니다. 아직도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까지 두고도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모른 척 하실 겁니까? 자영업자의 호소를 대통령이 직접 듣겠다고 퇴근길 호프집 미팅까지 하셨는데 결국 그것은 보여주기식 쇼였던 것입니까? 바른미래당은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갈등이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범행을 사실상 승인한 공범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김 지사의 의혹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 지사 본인은 물론이고 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수사 흠집 내기가 그야말로 도를 넘었습니다. 특검팀의 압박을 하려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은 선거 결과를 뒤흔들 의도로 여론 조작을 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사범이 이러한 범죄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이러한 드루킹을 민주당 스스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그리고 여야 합의에 의해서 특검법이 만들어졌고 허익범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는 이에 연관된 공범입니다. 그럼에도 정식 소환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제히 여론몰이를 한다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각성하고 수사를 지켜보며 결과를 수용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모든 사실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 은폐 의혹 등입니다. 수사기관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관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검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우리나라 정의를 수호한다는 사명을 갖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대기업과의 현안 간담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의 투자를 구걸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의 기업에 대한 인식이 대기업은 투자 요청도 해서는 안 되는 악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물론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그간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근대적인 경영 행태 또 일부 오너가들의 어처구니 없는 갑질 등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반드시 시정돼야 할 일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장서서 감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들 대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없이 한국 경제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현실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경제당국의 수장이 대기업 경영진을 만나서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들에게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어떻게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독려하는 것을 구걸이라고 표현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투자와 관련된 MOU를 체결하면 그것은 국위선양이고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요청하는 것이 구걸이라고 한다면 청와대의 이러한 저급한 인식에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보낼 것입니다.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보태서 천박한 수준의 대기업에 대한 인식까지 청와대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총리는 대기업 오너들을 만나서 경제를 얘기하면 됩니다. 대법원은 법과 원칙, 증거에 따라서 엄정하게 재판하면 됩니다. 정치와 행정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경제가 스스로 굴러갈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써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사 구걸이라고 비판받더라도 기업들에게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는 요청만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협치내각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의 입각설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언급했지만 장관 자리 한두 개 주면서 야당의 입막음을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협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협치 내각을 위해서는 입각에 대한 전제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당과 당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야당이 제기한 다시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정기적인 영수회담, 선거구제 개편, 개헌 문제, 소득주도 성장 등에 관한 정책 변화 등에 관해서 청와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내각의 참여 여부와 관련없이 진정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입법활동에는 진심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이번 언론 보도에 청와대가 즉각 부인했지만 이런 방식의 야당 간보기, 야당 내 분열책동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